안녕하십니까. 김천구청에 있는 홍자매 자두 복숭아공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 11월 2일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고 작년에 수확한 늙게가 좀 남아있어서 그것이 올해 되면 상태가 되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닭이 굽나 사각껍질과 대부분 간을 상하게 감당하네요. 그래서 덜게 갑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좌부작이 생기고 질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목소리 가렸거나 팔뚝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상태도 그래서 덜게가 무사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의 어떤 산소가 나오고 이 상태들이 아주 크게 당연히 갈 수 있어서 능력과 건강에 대해 준비하라 상태한테 맞죠. 수학 직계에 있는 많은 양을 짓지 않다 보니까 부부가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고 이럴 때 이걸 대대적으로 판매하기에는 양이 적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